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경제학과 뇌과학의 결과물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른바 준합리성이라 부르는 행동경제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른바 이제 우리 인지능력 또는 계산능력의 한계 때문에 인간은 합리성과는 좀 동떨어진 제한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다루는 것은 이제 준합리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합리적이지 않게 행동한다라고 일단 해버리면요, 정말 그 안에는 우리가 비합리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동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거죠. 그 안에 무슨 규칙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비합리적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해버리면, 정말 그 안에는, 무엇이 얼마나 포함될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러셀이나 세일러 같은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이제 무한한 그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패턴이 있고 일정한 질서가 존재하죠. 복잡계 과학에서 무질서 속의 질서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비합리성에도, 비합리적인 행동에도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측이 가능한 행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꽤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비합리적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거기에 대단한 게 있을 수 없고, 뭐더 이상의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렇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도대체 뭐가 도대체 예측이 가능합니까? 도대체 어떤 패턴이 존재합니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두 가지로 일단은 크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세부적으로 다시 쪼개면 그 안에 많은 그 패턴들을 또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크게 뭉뚱그리면 대체로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이제 사이먼의 제한적 비합리성에서 논의했을 때 나타났던 그 논의의 일부가 담겨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합리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간편한 수단을 판단금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간편한 수단, 아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단순화, 사이먼이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화해서 의사결정의 구조를 단순화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라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수단 자체를,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데 그 수단 자체를 단순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이른바 이제 휴리스틱, 또는 간편 수단, 또는 편리한 수단, 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또 하나의 패턴은 뭐냐면, 또 하나의 큰 패턴은 뭐냐면 바로 이기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합리성, 또 하나의 두 가지 측면이죠. 비합리성에는 판단의 방법이 비합리적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의 판단의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합리성의 또 하나의 측면은 이기적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쪽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은 이기적이 않은 경우도 있어. 다시 말해서 이타적 행동도 사람들이 하는 행동 패턴에 한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행동경제학은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은 무질서 속에서도 또 비합리적 속에서도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간편한 수단에 의존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이타적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가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도대체 그 간편한 수단이라는 게 뭡니까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고,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이타적 행동을 합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행동경제학의 답변이 되는 겁니다.
자, 그첫 번째입니다. 일단은요, 사람들의 그 패턴이죠. 그렇죠. 의사결정의 비합리적인 패턴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미 파레토가 논의했던 것처럼 감정이라는 게 작동을 합니다. 그게 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른바 이제 시스템 1, 시스템 2 이중 프로세스 논의가 존재합니다. 사람의 이 뇌에는 뉴런이 있고 그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시스가 굉장히 이 복잡하게 깔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뇌에 있는 뇌회로를 대체로 두 개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두 개의 다발로 이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다발을 반사회로 다발, 반사회로라고 하고 회로 1 또는 시스템 1이라고 부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게 있는데 그거는 반성회로라고 해서 그 반사회로는 주로 이제 그 감정 또는 직관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회로고요. 또 하나의 신경 다발로는 반성회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회로 2, 시스템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서는 직감적 부분이 있고 또는 분석적 부분, 직감적 부분이 있고 이성적 부분이라는 두 개로 구성됩니다. 가 되고요.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일단 이 반사회로가 먼저 작동을 하게 돼서 우리들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이 반사회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반사회로가 작동을 할 때, 작동하는 방식은 몇 가지 뚜렷한 패턴이 보입니다가 바로 이 행동경제학의 중요한 결론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문제점은 그럼 반사회로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그리고 이 반성회로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두 개를 합치면은 곧바로 그게 이쪽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시스템 1은 제가 여기에 이제 그 뇌과학적 결과와 더불어서 심리학자들의 주요 결과를 이제 여기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씩 챙겨들어 보겠습니다. 세모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반사회로 또는 회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직관회로 또는 감정회로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또는 감정이 격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는 바로 이 회로가 작동하는데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면 곧바로 이 반사회로가 작동을 하면서 판단을 대부분 해내버립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집 앞에 개가 있어가지고 밖에서 뭐가 들어오면 멍멍 짖는 또는 가만히 꼬리 내리고 가만히 있는 이런 이제 신속하고도 허술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요거는 대체로 이제 이런 반사회로는 피질 아래의 신경절이라고 할수 있는 기저핵하고 변연계. 기저핵은 보통 선조체라고 부르고요. 변연계 안에는 편도체와 시상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 기저핵은 주로 이제 우리가 음식이라든가 지위나 재산에 대한 보상인지 아닌지를 이게 구별하고 그거를 좀 탐색하는 데 주로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변연계는요. 우리가 오감이 있죠. 이 오감에서 발생하는 감각 정보를 받아들여 그걸 곧바로 평가하고 이게 나에게 쾌락을 주는지 공포를 주는지를 변형을 해서 그게 몸의 신체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신체 행동을 곧바로 유도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시스템 원이 작동하냐면 우리가 느끼기도 전에 벌써 작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0분의 1초 미만의 수준으로 대응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작동할 때는 이 쾌락과 공포의 강도가 미미할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변화에 다 반응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미쳐버리죠. 그 모든 변화에 우리 몸이 계속 움직여야 된다면 그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정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뇌에는 이런 장치가 요 시스템 원에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언제 작동한다고요? 우리가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간 10분의 1초 미만으로 얘가 작동을 해서 그냥 있는 대로 다 신속하지만 허술한 결정을 일단은 다 내려버린다는 거죠. 시스템 2는 뭐냐면 이게 일종의 기업의 CEO가 있습니다. 뇌의 CEO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안을 여러 가지를 갖다 놓고 그거를 증거를 봐가면서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따지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뇌의 어느 부위에서 주로 작동을 하냐면 전전두엽피질, 프리프론탈, 전전이죠, 전전두엽피질, 코텍스 속에 있어가지고 전두엽의 일부가 되는 그 전전두엽피질에서 작동을 합니다. 뇌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된 뉴런들이 여기서 단편적인 정보를 토대로 종합적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들을 인식 가능한 범주로 조직해서 각종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제가 왜 저럴까, 아 쟤는 이런 거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전전두엽피질입니다. 이 전전두엽피질에 이제 손상을 이렇게 입은 사람들이 를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남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충고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던가, 또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곤란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거 외에 이제 귀 바로 뒤 위에 있는 두정엽뼈가 이제 수리와 언어 정보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우리가 아까 그 시스템 1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거의 자동 방어 시스템과 비슷하게 감각 정보가 들어오는 건 곧바로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얘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그게 내가 지금 깊이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반사회로하고 반성회로를 적절히 잘 활동을 해야 돼. 어떤 거는 이제 직감에 의존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투철한 이성에 의존해서 조목조목 더 따져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것은 요 반성신경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사신경의 단점은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내용이니까 그렇죠. 요두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작동해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제 그 구체적 형태, 특히 요 감 시스템 1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작동을 하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다루고 잠시 멈추도록 하죠. 감사합니다.